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와 가까운 토지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입니다. 전체 면적 3823제곱미터, 약 1156평의 계획관리지역 내필지로 전 1989제곱미터, 약 601.7평 두필지 다 1798제곱미터, 약 543.9평 한필지, 도로 36제곱미터, 약 10.9평 한필지의 구성입니다. 권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 가능한 이 토지의 매매 금액은 평당 35만원, 전체 4억 460만원입니다. 내포 신도시 인접 지역으로 아파트 숲도 보이는군요. 삽교역 예정지와도 가까운 이 토지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며 토지와 그 주변을 화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토지 상공에서 보니 전면 덕산천 건너편으로 수암산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덕산천 위로는 덕산 삽교간 왕복 4차선이 지납니다. 덕산천변 마을은 주택이 많지 않아 조용한 느낌입니다. 소개해드릴 토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두 필지의 밭과 한 필지의 논인데 현재 모두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사 준비를 위해 모두 갈아놓은 모양새입니다. 현 토지와 접해 있는 농로는 폭 3m인데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전면로는 모두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인근의 논은 모내기 준비를 위한 물대기로 분주하더군요. 수암산 아래 좀더 번화한 동네가 보이지만 토지가 속한 마을은 10가구가 채 되지 않아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좀더 눈높이를 낮춰 주변을 돌아봅니다. 토지와 도로가 바로 접해 있으니 접근성은 좋습니다. 마을의 집들도 많지 않으니 눈높이에서 보는 풍경도 평화롭습니다. 멀리 수암산 아래 조금은 번화한 동네도 그대로 눈에 들어오고 전면의 도로에 다니는 차들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로는 약 130m 정도 거리입니다. 집들에 가려 내포 신도시의 아파트 숲은 보이지 않네요. 접근성 등 교통 여건을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거리이며 초등학교, 덕산 시장 등 덕산 시내는 자차 5분 내외, 읍사무소 중고등학교는 자차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서해선 삽교역 예정지와 충남 도청 등 내포 신도시 모두 자차 7분 내외 거리입니다. 내포 보부상촌, 매언 윤봉길 기념관, 덕산온천 관광지도 멀지 않군요. 모두 자차 10분 내외 거리입니다. 내포 신도시 생활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근거리인 좋은 위치이므로 기농 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